반드시 한번 동시 빠진다듯이 분별해서 벗어나는 체험, 그 불가사의한 체험이죠. 그런 체험이 있어야 마음을 짊어지고 다니지 않게 되고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불법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경험이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선도 뭐 직진심 견성 성불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손가락 들고 조장자 들고 법상 치고 뭐 한 대 지어받고 길을 잡아 당기고 코를 비틀고 선지식이 뭐요 하니까 고양이 새끼와 강아지요 이런 식으로 너가 뭐요 하니까 떨어보지 않나 뭐요 뭐 이러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눈치를 대충 챌지는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건 자기 의식에 속는 겁니다. 절대로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. 반드시 한번 이렇게 벗어나는 체험, 의식을 탈출하는 체험 해봐야 돼요. 그래 해봐야 옛날 사람들이 이걸 왜 경에서 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왜 중도라고 말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실감이 오는 거거든요. 이게.